다 보고 괜찮으면 따라하세요. 저도 오늘 망칠지도 몰라요. 이거 그냥 보면서 따라하다가 망할, 나랑 같이 망할 수도 있어. 이 긴 머리를 싹 다 잘라버려. 천에. 근데 진짜 머리 너무 기네. 몰라, 그냥 잘라버려. 답답해서 못 살겠어. 망하든 말든 그냥 자르는 거. 샬롬, 헌혜일성의 진원입니다.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, 머리를 좀 잘라보려고 해요.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페인이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저번 달에 입원한 뒤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다 보니까 지금 피부도 사실 좀 안 좋아지고 있고, 머리도 지금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길었어요. 제가 원래 3주마다 한 번씩 자르는데 거의 한 두 달 정도 이렇게? 이참에 좀 기를까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이 아마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냐 알려드릴게요. 내가 머리를 미용실 가서 자르는데 너무 주기가 짧아,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, 그래서 좀 그 주기를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될 겁니다. 왜냐면 저도 가끔 이렇게 자르거든요. 그리고 지금 끽끽 소리가 나는데 보조개에서 나는 소리예요. 이해해주세요. 그러면은 자, 필요한 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가위. 미용가위 필요합니다. 미용가위 필요하고, 두 번째로는 빗이 필요한데 빗이 이거밖에 없네요. 이 염색을 할 때 쓰는 이 빗을 쓸게요. 일단 오늘 뭘 자를 거냐면 이 귀를 덮는 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귀 덮는 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카락 들어가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몸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. 자, 이 귀 라인대로 잘라주면 됩니다. 귀 라인대로 그냥 잘라주세요. 잘라, 그냥 과감하게 자르세요. 이 귀 라인대로만. 사실 뭐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오늘 자른다고 찍는 영상이에요. 따라하는 건 자유. 너무 길어 머리가. 지금 여기 보이지? 이거 지저분한 거 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줘 버려. 아, 다 보고 괜찮으면 따라하세요. 저도 오늘 망칠지도 몰라요. 이거 그냥 보면서 따라하다가 망할, 나랑 같이 망할 수도 있어. 이 긴 머리들 싹 다 잘라버려. 천에. 근데 진짜 머리 너무 기네요. 몰라, 그냥 잘라버려. 답답해서 못 살겠어. 망하든 말든 그냥 자르는 거. 귀 라인들만 파줘야 돼요. 더 파면은 파먹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볼게요. 망하면 미용실 가는 거예요. 그냥 미용실 가서 누가 이렇게 잘라 그러냐 그러면 미용실에서 잘못 잘랐다. 자, 옆머리도 너무 기니까 좀 잘라줘. 너무 길어. 뭐 너무 길어. 척대기로 하지. 자, 어때요? 좀 깔끔해졌죠? 뒷머리, 아니 뒷머리 된다, 옆머리. 귀만 좀 팠는데 여기가 사실 좀 더 파줘야 되긴 하는데. 자, 이제 여기도 자를게요.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? 큰일 났네? 어떻게 보이죠? 자, 짤게요. 여기도 이 라인 따라. 귀 안 자르기 조심하세요, 여러분. 귀 자르면 큰일 나요. 저 옛날에 저희 형이 제 머리 자르려고 여기 옆에 귀를 잘랐거든요. 피가 철철 났어요. 네,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도 귀가 잘려서 피가 철철 날 수도 있으니까. 귀 라인 따라서만 잘라줍니다. 귀 파먹으면 큰일 나는 것. 귀가 왜 안 파죠? 귀를 닫고. 아, 머리카락 다 들어갔다. 어때요? 좀 파졌죠, 귀 좀. 잘 하고 옆머리 살짝 잘라주고 이 정도. 별론데? 왜 이러지? 나 지금 사실 잘 안 보여. 잘 되고 있어요? 되고 있나?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. 자, 앞머리를 좀 잘라줄게요. 지금 앞머리도 너무 길어. 자,
진짜 앞머리가 거의 우기맹이거든요? 약간 고간지 나가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? 앞머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잘라줄게요. 일자리짜리는 별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줄게요. 너무 짧아졌는데? 여기가? 앞머리가 너무 일자면 별로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좀 듬성듬성 잘려서 괜찮더라고. 자른 것 같기도 하고. 어때요? 깔끔해졌나요? 좋아. 다 잘랐어요. 이제 머리 감고 올게요. 뒷머리는 혼자 자르다가 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냥 내둘게요.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. 지금 머리를 다 말렸는데 깔끔해 보이나? 좀 깔끔해 보이죠? 처음부터 그래도. 사실 제가 평소에도 뭐냐 그 평소에 저는 그 다운펌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다운펌 자주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문제잖아요. 자주 하다 보면. 그래서 그 주기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옆머리 정리를 저는 이렇게 혼자서 가끔 자주 해요. 왜냐면 여기 옆머리만 좀 잘라도 깨끗해 보이거든요. 머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고. 뭔가 뒷머리 좀 길어도 방금 머리 하고 온 사람 같지 않나요? 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. 이렇게 여기 옆머리만 오늘 잘라줘봤어요.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요즘 제가 유튜브를 잘 못하겠어요. 사실 요즘 약간 많은 부담도 있고 좀 올려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뭘 찍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찍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그래요. 그래가지고 안 찍으려다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뭐 오늘 재미없었겠죠 뭐.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. 모르겠어요. 이거 편집자분한테 전달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어가지고. 아이, 머리가 너무 길다. 아무튼 나는 이제 파마를 하려고 앞머리를 길게 안 자른 거라서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죠?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재미있는 영상으로 언젠간 꼭 찾아갈게요. 안녕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러니까 구독 좀 해.